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와 다빈치 역할을 맡은 김찬종입니다. 아,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발렌티노와 자코모 역할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저희 타락TV. 타락TV.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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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이제 편을 찍어보는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저희 타락천사 공연에, 무대를 한번. 무대, 아, 좋죠. 저희 같이 한번 탐험? 탐험? 탐방을 한번 해볼 건데. 좋아요. 한번 저희 출발해볼까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출발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헉! 아이고, 아이고, 예,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죠? 그러니까 상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 무대 네. 오른쪽 편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자,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저기 보시면은,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빈치가 그림은 잘 모르겠었대 하는 캔버스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캔버스죠. 네. 그리고 이제 석회를 섞는. 여기 안에 보면 진짜 그 가루가 있어요. 맞습니다. 가루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시나요 혹시? 자코모 사용 안 합니다. 안 하나요? 나중에 혹시나 기가 되신다면 한번 써주세요. 아,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네. 네, 좋습니다. 옆에는 또 석회가루. 석회가루 이렇게 뭉치가 있고요. 자코모가 들고 다니는. 그쵸.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 또 천사상이 또 있네요. 아주 멋진 천사상. 하지만 그래봤자 있습니다. 그래봤자죠. 저희 천사 중에 저희가 제일 나은 편이어가지고. 아. 제가 나은 편이죠. 아주 you know I'm saying? 좋습니다. 뻔뻔하고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얼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야? 아, 그러게요. 너무 좋습니다. 역시 빛이 납니다. 핸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거 프레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일단 여기는 이제 관객분들도 이제 보이시니까 네. 이게 그림 겉에 있는 이제 테두리 프레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너무 예쁩니다. 액자죠? 약간 그 그림. 그리고 그러면 돔 안쪽으로 가볼까요? 돔 안쪽에. 자, 지금 제 눈앞에 돔 안에 천사 한 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천사 한번. 따라와. 아,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따라와. 네. 보시면은 천사 안에 이제 아기 천사가 있는 어떤 그런 조각가 이 조각 누가 조각가를 제가 찾습니다. 네. 이게 아마 객석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멀어서 또 가까이서 보면 이게 진짜로 조각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조각 하나를 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어디? 저요? 하지 마세요. 또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이젤을 올릴 수 있는, 캔버스를 올릴 수 있는 이젤이 있습니다. 네, 이젤을 올릴 수 있는. 이젤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다빈치들이 쓰는 어떤 붓들. 좋아요. 이거는 이제 먼지털이겠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이거를 들고 그림을 그릴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금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정리 정도는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코모가 조금 이거 해주면 좋은데, 아. 자코모가 좀 게을러요. 요즘 감자 스프만 너무 먹고, 아. 청소를 좀 안 해줘요. 조수인데. 맞는데 이 자코모도 또 좀 안 해주기 때문에. 자코모도 나름 또 바쁜 일이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요즘 계속 그냥 감자 스프만 먹고 아. 누워가지고 맨날 저기 뭐야 창밖이나 보고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에는 여기까지. 예. 문에는 여기까지. 아 오세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의 MBTI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맞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자, 그 본인의 MBTI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네, 저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그 MBTI의 알파벳이 떠오르는 게 하나요? 저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대의 그 MBTI 첫 번째 알파벳을 한번 맞춰볼까요? 아,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쉬워요. 네. 하나, 둘, 셋, 이, 아이. 아이요. 저 어마랄 뻔했어요. 저는 아이라고 확신 하는 것이 이제 진우 형이 좀 되게 조용하고 좀 그냥 점잖고 아닌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E와 I가 공존. E가 딱 1% 차이로 E가 됩니다. 어 그럼 49대 51로. 그렇죠. 어 수학을 잘하시네요. 전 썩 못해요. 네. 이과 나왔는데 썩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우 배우님의 MBTI 네. 뭔가요? INTP입니다. INTP. INTP가 어떤 거죠? INTP가 제가 알기로는 논리적인 사색가? 어 논리적인 사색가. 네, 그 보라색깔 이렇게 머리한 그 여자분 캐릭터가 나서 어. 연구하는 듯한 안경을 쓰고 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물어보세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물어봐요. 김찬종 씨의 네. MBTI는 네. 무엇일까요? ESFP요. ESFP? 네. ESFP는 뭐죠?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아 연예인. 네 그렇죠. 그 약간 주위에 있으면은 지루할 새가 없고 약간 이제 즉흥적이면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되게 자유롭고 즉흥적이에요. 정말 제가 자유롭다고요? 네. 아, 저는 굉장히 자유롭지 않아요. 아, 지금도 막 이렇게 정하려고 하니까 피하고 막 이렇게 자유로우려고. 그러면 저희가 MBTI로 한번 질문을 받으면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주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사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진우 배우님부터 사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자, 바로 떠오르는 생각. 하나, 둘, 셋. 달콤해. 달콤해. 아, 사과를 왜 떠올리셨나요? 사과하면은 먹었을 때 그 달콤한 맛이 떠오릅니다. 저는 근데 청사과도 좋아하지만은 그 부사라고 하지. 그 빨강색. 달콤한 거. 달콤한 부사를 좋아해요. 그 사과. 그럼 저한테도 해주셔야죠. 좀 아, 저도 해주세요. 할 거야. 사과하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미안해. 아, 이 사과. 쏘리. 아, 저는 되게 생각을 했어요. 쏘리. 진짜로. 오, 이게 그러네. 두 번째 문제. 갑자기 연락 온 금만남. 하나, 둘, 셋. 약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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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부로. 약간부로. 어, 저도. 근데 약간 거절은 못하시죠. 거절을 하죠. 거절하세요? 네, 거절을 하죠. 약 부르는 왜 약간? 저는 일단 거절을 잘 못해요. 본인은 아, 나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알았어, 지금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 부르라고 했어요. 상대방을 좀 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부르자고 했는데 내 생각을 해줬다는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함이 좀 크죠. 나는 싫다고 했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패드를 샀다고 한다면 나 오늘 열심히 일해서 아이패드 샀다?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보여줘 아이패드 좀. 그래?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칭찬을.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아 나도 갖고 싶다. 다음 질문입니다. 연기 혹은 노래 진짜 잘한다. 연습 별로 안 하던데 너 역시 천재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연습 많이 해. 그렇게 생각하신다? 저는 해볼게요. 찬종아 야 너 오늘 공연 보니까 너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내가 봤을 때 너 열심히 안 하던데. 아, 어, 천재인가 보다. 기분 나쁜데? 아 기분 나쁜데? 미안합니다. 네. 어, 손절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가 나 우울해서 염색했어 라고 한다면? 나 우울해서 염색했어. 왜? 어. 왜 우울해?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 우울해? 자 보니 나 방금 뭔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네, 우울해서 네. 염색했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약간 이건 제가 생각해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MBTI 그 차이가 이런 대답이 나고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근데 진짜 왜 우울해? 이렇게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울 것 같아서 순간 뭔가 우울하신가 보네요. 그런가? 아니에요? 기뻐요?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세요. 네. 진우 배우님. 저는 일단 참종 녹화고요. 날개 그렸습니다. 제일 큰 거는요. 발레티노 사라져. 그리고 큰 거는 미션 성공, 두 번째는 발레티노 짜증나, 그리고 여기는 좀 작은 거에는 멋쟁이 루카, 여기 귀요미 루카, 그리고 여기는 발렌티노 저리가, 그리고 여기는 좀 땀나,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하게 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진짜 점으로. 진짜 완전 점. 발렌티노 지금 뭐해? 약간 이 정도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우 배우님 하셨어요? 저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 못 쉬었습니다. 아, 못 쉬어도 괜찮아요. 제 머릿속에는 루카, 자코모도 있고요. 그리고 추워요. 밀라노 내려왔더니 추워. 추워서 옷을 자꾸 여미게 됩니다. 뇌 한쪽에 추워가 있다는 건 또 처음이네요. 저는 어차피 땀나도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우 발렌티노의 뇌 주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대도 한번 투어를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저희 둘의 서로의 MBTI, 네. 이준우 배우님과 김찬종의 네. MBTI도 공유도 해봤고, 네. 서로 루카와 발렌티노의 뇌 구조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한 무대에 섰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 무대에서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이 또 보일지 여러분들 되게 기대가 되고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 공연을 보지 못하신 분이었다면 드림아트 센터 3관에서 1월 30일까지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다면 네. 보러 와주세요. 네, 보러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번 밀라노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근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네.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